조석태 울진 해양경찰서장은 지난 8일 신규 배치된 300톤급 중형 함정인 308함과 설 연휴를 대비한 경비 함정의 긴급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조 서장은 경비 함정의 점검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설 연휴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긴급 출동 태세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경비함정의 각종 장비들의 작동 상태와 경비함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출동태세 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울진 해경은 이번에 300톤급 중형함정이 새롭게 배치됨에 따라 신규 배치 점검과 승조원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확고한 팀워크 조성과 긴급 상황 대응 태세를 주문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응 태세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